안녕하세요. 유럽 문화의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업이 너무 바빠져서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을 고백하자면, 영상 올리기를 포기하고 생업에 전념할 생각이었어요. 구독자 딱 1000분 됐을 때, 아, 이제 진짜 그만하고 일에 집중하자 생각했는데, 몇달 만에 들어와 보니까 그 사이에 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예, 이 미천한 채널을 예, 추가로 구독을 해주셔서 여기서 채널을 닫자니 구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예, 우선 다시 한편 올립니다.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긴긴 여행의 겨울도 지나가고 있고 예, 여행에도 봄이 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 영상에 등장하는 유럽 사진들, 유럽 영상들은 예, 대부분 제가 실제로 유럽 가서 찍은 것들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코로나 이전에 찍어둔 영상이지만 곧 다시 여행을 가서 새로 찍어올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차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차 하면 역시 영국이죠. 그 중에 오늘은 애프터눈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예, 첫 번째는 바로 산업혁명이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엄청난 불을 쌌던 시기. 예, 그때가 빅토리아 시대고요. 두 번째 빅토리아 시대 이미지는 해외 식민지입니다. 산업혁명과 식민지, 예,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에 건설된 거죠. 세 번째는 조금 생뚱맞지만 검소입니다. 이런 엄청난 국력, 국부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여왕은 다른 왕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소함을 유지해서 영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검소의 상징인 여왕이지만 차만큼은 정말 사랑했던 분인데요. 예, 일설에 따르면 여왕의 왕좌에 오르고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차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실 시간도요. 라고 했대요.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여왕 덕에 영국에서 차 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됐겠죠. 바로 영국이 중국에서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차를 드디어 식민지인 인도에서 재배에 성공한 거예요. 이 부분도 얘기가 아주 길어지니까 홍차 영상은 제가 별도로 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차에 직접 재배 성공하고 나서 영국 내차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 전기도 생산되고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힐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의 활동 시간도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예, 저녁 식사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애프터눈티의 발상지라 여겨지는 베드퍼드 공작의 이야기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베드퍼드 공작의 컨트리 하우스인 워번 앱비에서 공작 부인인 안나 마리아는 자꾸 늦어진 저녁 시간 때문에 아, 너무 짜증이 난 거죠. 예, 저처럼 잠시도 허기를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점심 식사부터 저녁 식사 사이에 시간을 때워줄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안나 마리아는 이 사교에도 굉장히 능숙한 분이셔서 항상 손님들이 찾아오는 관계로 늦은 오후 시간에 예, 차와 간단한 음식을 먹는 작은 파티가 자주 열렸대요. 마침내 예, 빅토리아 여왕도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애프터눈티는 영국 사교계에서 완전한 유행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애프터눈티는 예, 다소 고가의 이벤트임은 분명한데요. 당시 귀족들의 일반적인 파티 생각하면 정말로 소소한 예, 차와 간식의 검소한 행사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 미덕이었던 검소라는 키워드랑도 딱 들어맞았던 거죠.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깔리고 있는 영상은요. 제가 영국 런던의 The Rubens at Palace Hotel Afternoon Tea를 즐겼던 영상인데요. 사실 이게 테이블에 생화가 있는 게 원칙인데, 아, 여긴 없네요. 지금이야 뭐 생화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면은, 당시에는 실온 재배뿐이어가지고 생화를 매번 갖춘다는 거는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의미였어요. 애프터눈 티의 상징과도 같은 이 3단 트레이, 예, 이맨 아래 디쉬부터 먹는 게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차가운 샌드위치. 예, 역시 여기에도 오이 샌드위치가 있네요. 당시에는 이 오이 재배 역시 실온에서 키워야 해서 수확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야채였어요. 그래서 오이 샌드위치는 영국 애프터눈티에 예, 거의 반드시 들어가는 아이템이 된 거죠. 이 샌드위치 모양은 보통 입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지 않도록 길게 잘라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라서 핑거라고 부릅니다. 이두 번째 접시는 따뜻한 스콘이에요. 스콘은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예, 잼이랑 클로티드 크림이 같이 나와요. 이 클로티드 크림 저희한테 좀 익숙치 않은 건데요. 이 우유를 가열했다가
천천히 식히면서 응고된 부분들만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는 크림인데, 남부 잉글랜드가 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본즈랑 코넬주를 최고로 치는데, 이 영국 음식들을 보다 보면 코넬식 음식들 진짜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 코넬주를 집중적으로 여행하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윗접시는 케이크죠. 다양한 종류 케이크들이 나오는데 마무리는 역시 달달구리. 이 샌드위치랑 스콘의 순서가 종종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제 의견은, 이제 개인 의견입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나서 따뜻한 스콘을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스콘이 식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따뜻한 스콘을 먹고 그 다음에 차가운 샌드위치 먹는 건 진짜 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간 호텔은 아예 따뜻한 스콘은 샌드위치를 먼저 다 먹은 후에 빈 그릇 치우면서 따로 주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 생각과 같아서 이거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식기들이랑 전체적인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이 기대보다 좀 많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자, 다시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생업이 바빠져서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 아쉽지만요. 뭐 생업이 바빠진다는 건 그만큼 일이 잘 된다는 의미니까 기쁜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자주는 약속들이 힘들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아, 제가 준비해놓은 영상 자료들 엄청 밀려있는데 이 모든 걸다 시간 쪼개갖고 혼자 다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예, 부디 게으른 저를 탓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